오늘의 집 문타이 시공팀과 함께한 폴리컴퍼니. 페데스탈을 사용한 2층 테라스를 꾸미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공개합니다. 포세린 타일의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우측 상단 스토어 링크를 통해 빠르게 알아보고 문의 주세요. 어김없이 엄청 빨리 와버리는 오늘의 시공팀. 아침에 기다리다 추워 죽을 뻔했어요. 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타일을 옮겨주고 준비를 끝냈습니다. 시공 장소를 살펴볼까요? 오산시 수청동에 위치한 전원주택가 13에베의 작은 면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시공 전 페데스탈에 흡음재를 같이 끼워놓으면 완성하고 밟을 때 소리가 좋다고 하네요. 페데스탈 하면 역시 높이와 수평이 생명! 타일 하나를 까는데도 조심조심 제가 다 손이 떨리네요. 맞지 않는 높이와 수평을 페데스탈을 회전시켜 조절해주면 만사 오케이! 그럼 높이가 부족하면 어떡하죠? 폴리님, 걱정하지 마세요. 고객님, 이중으로 겹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페데스탈 타일 시공 중 눈여겨볼 곳은 역시 간섭 구간이겠죠. 울퉁불퉁한 문턱의 높이, 그리고 딱 떨어지지 않는 튀어나온 벽과 샤시들, 오늘도 역시 잘라내 봅시다. 아, 물론 벽 말고 타일을요. 울퉁불퉁한 문턱에는 경화지를 섞은 에폭시와 쿠킹오일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높이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무게는 잡아주고 에폭시가 굳으면서 높이가 딱 떨어지니 꿀팁 시공이네요. 어떤가요? 참 쉽죠? 이게 바로 폴리컴퍼니와 문타이 팀의 꼼꼼함입니다. 페데스탈 시공의 장점은 바닥 공기층 형성으로 열에너지 절감과 유지보수가 빠르고 배수가 잘 되는 특징이 있으니 더보기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줄눈 작업이 필요 없어 곰팡이가 안 핀다는 게 너무 좋네요. 여러분의 시공 궁금점 및 견적 문의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